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I just want to start a flame in your두렵지가 않은데 당신이 걱정이죠. 외로운 사람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우리 약속해요. 만약 내가 죽어도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다시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때는 우리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누구세요? 나야. 나 스파야. 기억 안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서야 이렇게 만났는데 기억을 못한다니.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봐요. 네? 그렇게 빨리 포기해도 되나요? 안 돼. 또다시 그녀를 보낼 순 없어. 같은 동족끼리 꼭 이래야만 하나?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신들의 전사도 하나면 족하다. 난 네 힘을 흡수하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어리석은 놈. 우리 모두가 죽어도 연애석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모르는 게냐? 닥쳐라! 죽이고 빼앗는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경찰 쪽에선 지금 난리야. 수사 중이던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하루아침에 시체로 됐으니, 아니 잠복증 형사 둘이나 따돌고 말이야. 혹시 지피는 데 없어? 이 기자가 파던 놈이잖아. 정신병자의 지시라면 용의자가 한둘은 아니죠. 교단에 워낙 또라이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고 강도의 짓은 아니야. 금품이 그대로 있으니까. 원한 관계로 하자니 시신이 너무 깨끗해. 상처는 단 하나. 크고 깊다면서요. 그러면 흉기는 칼인가요? 톱? 도끼? 너 아직까진 잘 몰라. 일단 부검을 해봐야지. 영생교 내부 반응은 어때?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단지 그 신들의 전사 얘기만 해낼 뿐이에요. 신들의 전사? 그 불사의 종족 말이야? 영생을 사는 불로 불사의 종족. 전사의 피를 타고 난 아주 강력한 힘의 소유자. 유일한 죽음의 방법은 같은 동족의 칼에 맞아 죽는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박교주처럼? 네. 젊은 애들이 철수같이 믿더라고요. 그런 종족이 있다는 걸. 이번 박교주 사건도 전사들의 싸움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보이도록 계획된 살인사건인지도 모르죠. 한심한 놈들 같으니. 영생이니 불로 불사니 그런 허황된 꿈만 꾸면서 젊은 낭비하다니.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검시학 쪽도 뚫어봐. 뭔가 단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생교 쪽은 계속 쑤셔보고. 네. 위험한 냄새 풍기면 알지? 절 뭘로 보시는 거예요? 특종만 터트리는 기자라고요. 계십니까? 네. 누구신지? 접니다. 저 서예요.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간 배워오셨습니까? 어, 그럼. 아 이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얘기하세요. 그래. 이게 얼마 만이지? 한 50년 됐나? 정확하게 84년 만입니다. 그렇지. 그동안 잘 지냈나? 네. 차 드세요. 그래. 어, 네. 네, 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들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나가 있거라. 네, 아버지.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뭐 말인가? 우린 자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무한이기도 하고 유한이기도 하지. 저 아이 내 아들이야. 사실은 마누라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야. 근데 저놈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냥 지혜비인 줄만 알고 있어. 그렇군요. 근데 여기 무슨 일인가? 아, 이거 자네 기어이 검을 잡고 말았구만. 선생님, 지금 곳곳에선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교주까지 죽었다고요. 알고 있네.
이제는 선생님과 저 그리고 이명과 태결 이젠 이 네 사람뿐입니다. 이건 분명히 태결의 짓이 분명합니다. 놈이 그렇게 돌변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가 힘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놈이 자초한 일이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결국은 저를 찾아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검을?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예언의 설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없나요?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언에서 자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되는 법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인간이란 짧고 유한한 존재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아주 이기적이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제일 겁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나? 아들놈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야. 나보다 먼저 늙고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거.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야. 나는 이미 인간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어디 그 새 검 한번 시험해보지 않겠는가? 뭐 좀 던졌어? 자리에 없길래 책상에 봉투 하나 놓고 왔는데. 이 사람. 찾았어요. 오랜만이군. 도끼를 잡으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로군.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닮긴 닮았네. 닮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박교수 사무실에서 만났던 남자. 이름이 태결이라고 했던가요? 그놈이 그렇게 강한가요? 최고의 승자는 패자의 능력을 흡수하는 거라네. 지금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너를 찾아가도 누구냐?
예비.